이 카톡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저금통을 뜯었다라고 합니다. 애들 저금통까지 뜯다니. 그러니까요. 저건 정말 끝까지 간 거죠. 오, 책이 진짜 많네. 많네요. 책이 있는 게 지금 저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 안에 있는 것도 주기적으로 박스 채로 네 박스, 세 박스, 두 박스, 한 박스 이렇게 이게 내가 생각으로 한 돈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아, 천만 원을? 천만 원? 180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학습지 비용만. 남아있는 금액이 한 2,400 정도 되거든요. 어? 어? 뭐야, 뭘 갚아? 아니, 학습지 비용을 왜 갚아요? 야, 저거는 너무 심한데? 충격이다. 그 학습지 금액, 그걸 처음 알게 됐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썼던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되긴 할 거예요. 책도 있고 이제 기본적인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고. 어? 왜 저렇게까지 하셨지? 뭐 애초에 뭐 책을 구매한다고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었고 신랑한테 좀 세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차피 신랑한테 얘기해도 이거는 100% 집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싸움의 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 같은 걸로 보였어요, 저는. 네.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예, 아이들한테 필수 독서 같은 거? 책장에 다른 데에 쓰이고 있네요. 그래도 책이 빼곡해서 넘어지진 않아요, 책장에. 일로 와봐. 과학이 어딘데? 과학이 어딘데? 근데 그걸 왜 못 빼? 이것 때문에 못 그래. 아니, 이렇게 빼고서 꺼내면 되지.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배그 공채. 빨리 준비해. 여기 뭐라고 써있어? 도스. 아니, 지금 손가락 운동하는 거 아니야. 내용을 보라고. 읽어, 한 줄씩. 신의 선배. 또박또박. 신의 선배를. 이게 진짜, 이씨. 제대로 안 해? 6이 와야 될 거 아니야. 6이 지금 두 번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응. 맞으니까 너도 기분 좋잖아. 우리 애들 3명인데 그 하나당 다 과목을 다 넣었던 거예요. 태블릿 PC 하나. 이게 저희 형편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리고 애가. 그게 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 일본어? 코딩까지 한대요. 지금 막내까지 지금 4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건 너무 무리지 않았나. 예. 아, 저쪽 면으로 과소비가 좀 있으시구나. 아, 근데 저건 너무 많이 사셨는데. 어, 욕심을 너무 부리셨는데. 이번 주 중고 수업 어때? 중국어 화상. 아싸! 서울로 갖고 와. 뭐 징징거리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엄마 물어볼 거야. 야. 내가 안 본 것만 얘기할 거야? 여기에 집중해. 질문하지 말고. 셋째. 그 이유가 어떤 거냐고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학습지를 다니고 난 뒤에 더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사직은 아니고 영업직이었는데 실적 위주였던 거겠죠. 본인의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구매를 했었던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다단계 비슷한 것 같아요. 학습지도. 다단계. 아, 다단계. 다단계. 뭐 개인회생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학습지에 들어가는 돈 그게 더 우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해약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또 그건 또 안 된대요. 이 마음 같아서는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학습지
때문에 개인 회생이 미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심하다.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나를 저승으로 보낼래? 그 학습지 때문에 지금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된 거 인정 안 한다 그거야? 그게 왜 학습지 때문이냐? 그럼 뭐 때문이야? 네가 네 사업자로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아무리 어려웠어도. 이 정도? 그 말이 좀 그렇다 표현해. 뭐하냐 지금? 이미 그건 해지 안 된다고 그랬고 오빠가 나 일 못하게 하고 아우야? 그럼 그거 오빠가 여기서 버는 돈 몇 번 된다고 얘기했고 너가 거기서 얼마나 벌었다고 그래? 너 더 나간 돈이 더 많아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랬어? 미쳤구만 미쳤어 아주 그게 근데 돈 벌어다 줄 땐 좋았지 어? 2년 동안 그러게 응? 이따구로 이런 거 만들어 놔 근데 아니 왜 그거를 내가 다른 데 썼어? 나 애들 학습비밖에 안 썼어 지금까지 내가 그게. 오빠한테 살면서 오빠랑 살면서 나한테 쓴 돈이 뭐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화장품도 사주었어 어? 내 속옷이라도 사주었어 끊어 싫다는 소리야 좀 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끊어 네 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돈을 쓸어 다녔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게에서 번 돈까지 내가 힘들게 빠빠지게 번 돈까지 거기에 다 갖다 줬다.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돈을 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번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신랑이 말하는 것만큼 저희 집 전 재산을 제가 거기다가 쏟아붓진 않았거든요. 재산을 쏟아붓진 않았지만 학습지로 인해가지고 확실히 비용과 피해가 있다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맞아요. 맞아 무리했어요. 학습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하고 그러고서 학습지에 또 몰라 나도 그냥 애기 엄마가 너무 그냥 속상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다독여 줬을 건데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자꾸 너무 태연하게 웃고 지내고 하니까 너무 그냥 괘씸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거 아니고 내 새끼들 가리키는 거에 내가 좀 욕심을 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약간 그런 서러움? 그러니까 아내분 약간 자기 면제부가 있는 거야 내가 딴 데 썼어? 애기한테 쓴 거잖아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 카톡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저금통을 뜯었다라고 합니다. 속상해. 애들 저금통까지 뜯다니. 그러니까요. 저건 정말 끝까지 간 거죠. 영상을 보셨는데요. 아내의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2,400만원어치의 그 영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학습지를 샀고요. 그건 분명히 무리한 겁니다. 무리한 것이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피고가 자녀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뭐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쪽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뭔가 과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